오늘은 인간의 외모와 내면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외형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지만 내면은 눈으로 볼 수가 없기에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겉모습으로 서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은 있는데 내면 지상주의라는 말은 없는 것처럼 인류는 내면보다는 외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문은 인간의 외모와 내면은 상반된 형태인데 서로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하고요. 내면은 왜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곧 외면이고 외면이 곧 내면이야.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에 나오는 거지. 그래서 눈을 보면 눈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색 어떻게 나오냐면 색, 수, 상으로 나온다 그래. 에? 행, 식으로 나오거든. 물질, 그렇지? 감각, 인식, 반응, 행동으로 나오거든. 반응, 정보, 정보가 쌓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오온, 다섯 가지 오온, 오온으로 이 내면의 것이 밖에 나와. 밖에 것이 또 내면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온순하게 생긴 사람은 온순해. 무섭게 생긴 사람은 무서워. 그럴 수 있잖아. 여자로 생긴 사람은 남자하고 또 달라. 좀 더 온순해. 그지? 뭐 이렇게 외면이 곧 내면이야. 그럼 여자가 남자같이 생기면 남자 같아. 그렇잖아. 맞습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면 또 여자 같아. 그렇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같이 생기면 여자 같은데 남자야. 그래. 그러니까 내면이 곧 외면이고 외면이 곧 내면이다. 그래서 언제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표출이 돼. 그렇잖아. 맞습니다. 밖에 있는 것이 또 속으로 들어가. 내가 고향이 경상도다 그러면 경상도 기질이 나와. 그렇잖아.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거야, 그거는. 내 속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아, 경상도가. 근데 그 다 땅이 경상도니까. 저 호남이면 호남 사람이 또 그게 나와, 성격이 나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지역에 가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와. 경상도가 있으면 성질 급해져. 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형에 따라 또 그 땅의 기운이 돌아버려. 그리고 배를 타면은 뱃사람의 기질을 바뀌어 또. 그 기질이. 그러면은 사람 얼굴은 같은데 바뀌는 거야. 지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뀌면 위가 바뀌어버리고 위가 경상도 사람이 호남으로 가면 또 바뀌어. 내가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은 주변 영향도 받아서 바뀌어버려. 그래서 바다에 팍 바람이 불 때는 파도가 날리잖아. 근데 바람이 잔잔히 멈췄는데도 파도가 난리야. 왜 그럴까? 바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파도는 금방 안 멈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관성의 법칙이야. 한번 밀려서 바람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출렁거리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면에 외면에 성질을 낸 사람은 내면도 에너지가 올라가 있는 거야. 지금 심장박동이 그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렇잖아. 뭐 금방 달리기 하는 사람 100m를 탁 뛰었다. 100m를 뛰었는데 약 10m를 더 달려가. 브릿기 밟았는데도. 그게 관성의 법칙이. 달려오던 그게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딱 멈추나? 안 돼. 네. 맞습니다. 그잖아. 네. 그와 같은 것이 내외의 구분이야. 그래서 내면적으로 이상 있는 것은 외면을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힘을 지식으로는 못 봐. 지혜로는 볼 수 없어. 지혜로는 그 사람 내면을 보기가 어려워. 지혜로는 그 뭘로 봐야 되냐? 통찰,
통찰. 예. 통찰. 통찰력으로 봐야 돼. 지혜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통찰은 외면을 보고 내면을 침착해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걸 통찰력이라고 해. 예. 그러니까 이걸 관상 보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요. 통찰력은 관상보다 더 높이 있는 거죠. 예. 첫 보면 아는 거지. 아, 네. 통찰력으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항상 보면. 외면이 내면으로 보면 돼. 네. 내면이 잘 생기고 점잖으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그게. 그런데 예. 거기서 눈동자가 너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어. 어릴 때 클 때 아버지가 좀 엄했어. 예. 애를 잘 때렸어. 예.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예. 단상에 올랐는데 조용하고 차분하면 집안에 부모가 크리를 가지 않고 키웠어. 부드럽게. 예. 응? 네. 아버지가 뭐 소리도 안 지르고 공포심이 없는 거야. 네. 조용하지. 네. 응? 맞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점잖게 올라와.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 무대에 올라와도 그냥 사람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거 그냥 자연미가 있어. 근데 한국 사람 올라가면 안절부절 하는 거는 아버지나 이런 데 꾸지름을 많이 들었어. 그렇잖아요. 네. 그게 내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울렁이는 거지. 네. 근데 엄마 아빠가 정상적으로 잘해준 사람은 무대에 올라와도 별로 두려운 게 없어.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해 주신 색즉 시공 공즉 시생 같이 내면이 외면이고 외면이 내면이고, 내면이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생이나 예. 응? 이 지금 이거 응? 내적 시생 내적 시외 외적 시내 똑같은 말이지. 예. 그러면은 내면이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 보고 있었던 걸로 내면이 외부에 나와. 예. 나오는 거지. 예. 근데 또 통찰로 볼 수 있는 내면은 또 보이지 않기도 하네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통찰력이라는 게 필요해. 그래서 왜 역자가 붙느냐. 예. 역이 붙는다는 거는 아무나 통찰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 우리가 야구선수가 야구를 오래 하면은 구력이 생겨. 예. 근데 처음 치는 사람은 그게 없어. 예, 맞습니다. 어? 세게 때릴 수는 있지만 구력이 없는 거야. 네. 공을 쉬고 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 네. 그렇지만 네. 내면을 감추는 사람은 연기에서 연기하는 거. 네. 무대 연기, 영화 감독, 네. 영화 배우 이런 사람은 내면과 관련이 없어. 아. 감독이 지시해 준 대로 움직일 뿐이야. 네. 그 사람의 연기는 전부 가짜야. 아, 그럴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냥 뭐 일본 형사로 놓은 사람이 일본 사람이 아니라니까. 네. 우리나라 애국자지 그래 안 그래. 네 맞습니다. 군대 일본 형사로 독립군을 막 두들패고야 그 전부 가짜야 사실은.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감독들이 배우를 그렇게 만드는 거는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내면 외면이 허당이야. 연극이야. 예. 네. 전부 쇼이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게 또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예. 엄청 악질같이 생긴 사람이 팍 예. 영화에 나타나. 네. 나타나서 막 사람들 두들패. 네. 근데 만든 사람을 보니까 일본 놈들이야. 네. 아 이게 애국자네. 그럼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좋아져버려. 네. 아주 얼굴에 흉터가 있고 막 악질로 생겼는데 네. 그 사람이 나타나면 팍 우리 독립군이다 이거지 속으로. 예. 뛰는 거야 가슴이. 근데 멋지게 생긴 놈이 일본놈 앞잡이야. 네. 그것만 나타나면 그냥 속이 뒤틀려. 아 그럴 수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설정에 따라서 그 관상이 예. 설정이 먼저 앞서버려. 관상보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네. 분명히 험악하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흉터가 있고 막 산적까지 그게 독립군이야.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얍삭하게 생겼는데 일본 사람 앞잡이야. 그럼 그게 미워져 버려 갑자기.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겼다 못 생겼다보다 미리 상을 만들어 버리면 바꾸기 어려워. 영화에서는.
예. 아,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그 험악한 사람이 막 나타나서 막 일본 놈들 그냥 막 물리치면 그냥 에너지가 솟지. 네. 근데 예쁘장한 놈이 일본 행사를 안내해가지고 독립군을 소탕해봐. 그 자식만 나타나. 아, 그렇잖아. 네, 군 이쁘장한 얼굴에서 선이나 아름다움 싹 없어져. 응? 네. 더 때리 더 미운 거야. 그럴 땐 그 놈만 보면, 그 다음엔 극장 나와가지고 자기 애인이 그 놈하고 좀 닮았다. 이것도 미워지는 거야. 아, 그래서 있잖아. 네, 맞습니다. 그지? 네. 차라리 그 근달 패같이 생긴 그 놈 같은 남자가 오히려 더 좋게 보여. 근육질의 남자가. 네. 그때는 그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람의 눈은 통찰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 잘못될 수가 있다. 네.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네. 문화에 따라서 스포츠가 막 유행을, 복싱이 유행하고 이럴 때는, 네. 그쵸, 유행에서 좀 강인해 보이는 복싱 선수같이 생겼으면 인기가 좋아. 그럴 수 있잖아. 맞습니다. 네. 응? 네. 근데 시집이나 들고 다니던 낙엽 떨어지고 막 이런 옛날에 그런 시절도 있었어. 그럴 때는 센티멘탈한 애가 인기가 좋아요. 여자들한테. 네. 아, 그래, 그래. 네, 맞습니다. 뭐 야구 시절에는 그런 애가 인기가 없어. 맞아, 맞아.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난 상이 있다니까. 거기에 우리는 또 끌려가 한동안. 네. 응? 네. 영한데도. 네.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이게 이해는 쉬운데 실제 그 적용을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려워. 중도를 잡기가 어려워. 네. 어떤 예쁜 남자한테 피해를 봤다. 그럼 예쁜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쁜 거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자기가 시추에이션이 다르단 말이야. 네. 살아온 게.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상을 보는 게 공통점은 있어. 네. 그럼 인상 좋고 미소 짓고 좋으면 좋게 보지. 네.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한 사람은 또 반대가 되게 돼. 네.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군대를 갔다 왔다거나. 네. 정글에서 살아나왔다거나 이런 사람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군 밑에서 독립운동하다 나온 사람, 옛날 우리 노인들은 또 사람 보는 게 달라. 잘 웃고 사람이 좋아 보이면 독립군으로 안 써. 저기 지금 가서 고모 마마 그냥 다 물어버리는 거죠. 근데 악질 같은 데가 있고 좀 이래 독립군을 쓰는 거야. 네. 고문 받아도 내 죽여라 이 새끼들 이런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사람 인상 고약해야 되거든. 네, 맞습니다.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래.